상을 봅니다. 오늘은 깻잎김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자, 세 묶음씩 들어있는 거를, 아, 네 봉지 샀습니다. 그러면 이게 12 묶음이고요. 이게 한 묶음이 한 15장 정도 됩니다. 전체 무게는 한 400g 정도 됩니다. 깻잎이나 모든 야채는 왜 농약 같은 거 불안하시면 이렇게 물에다가 있죠. 좀 담가 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.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담가 놓고 하시면 안심이 됩니다. 20분 정도 담갔거든요. 그러면 깻잎은 이제 이렇게 잡고, 가능하면 흔들지 말고 여기 잡고 흔들어주고요. 이쪽 잡고 흔들어주고. 자, 이런 식으로 몇 번 씻어주겠습니다. 그러는 물에다가요, 하나하나 이렇게 씻어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요. 깻잎을 이제 씻어놨으면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고춧가루, 자, 한 종이컵 한 컵인데요. 가득 채워야지 180ml입니다. 한 170ml 정도 그릇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거는 멸치 육수입니다. 자, 멸치 액젓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액젓이 조금 들어가야 맛있습니다. 진간장을 100ml 넣겠습니다. 다진 마늘 3스푼 넣을게요. 자, 다진 대파는 종이컵 한 컵 정도, 한 반뿌리 정도 다지면 이 정도 됩니다. 양파는 다진 것 한 3스푼만 넣을게요. 양파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좀 매워서 좀 쓴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. 자, 당근도 한 3스푼만 다져 넣겠습니다. 역시나 올리고당을 전 이렇게 듬뿍 4스푼 넣겠습니다. 넣습니다. 자,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에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참치액을 한 2스푼만 써주시면 좋습니다. 만약에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돼요. 요런 거 넣으면 조금 더 감칠맛 나고 맛있거든요. 요거는 없으면 생략 가능한 겁니다. 통깨는 좀 넉넉히 넣을게요. 자, 이렇게 한 줌. 자, 깻잎에 이제 물기가 빠졌거든요. 세 장 뜰 때마다 이렇게 한 3분의 1스푼씩. 자, 깻잎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네요. 자, 이렇게. 3장 뜨고 하나씩 골고루 여기까지 안 발라줘도 돼요. 그냥 여기만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. 이게 끝까지 안 묻혀줘도 됩니다. 저절로 나중에 다 발려지거든요. 자, 이만큼씩 3장 4장마다 이렇게 조금씩만 발라주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. 엉성하게 발려져 있어도 괜찮습니다. 이거 나중에 숨이 죽으면 다 맛있게 됩니다. 여기 또 3장마다 약간씩 떠서 놓겠습니다. 제가 양념을 일부러 이만큼 남겼습니다. 이거는 윗부분에 쓰려고요. 이렇게 만들었으면은요, 바로 담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꼭꼭 눌러서 숨죽인 다음에 통에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이 남겨두었던 양념을 위에다가 뿌려줍니다. 자, 이렇게 꼭꼭 눌러 놓습니다. 그러면 잠시 후면 숨이 죽거든요. 그러면 또 한 번 더 뒤집어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잠시 후면 숨이 죽거든요. 그러면 자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.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숨이 죽으면 자, 이렇게 다시 자, 이렇게 뒤집어 자,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. 그러면 금방 이거 한 30분 1시간 안에 드시면 돼요. 한 1시간 이렇게 한 30분 1시간 안에 바로 숨이 다 죽으면 바로 드시면 돼요. 따뜻한 밥에 얹어서 오래 둘 필요도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시간만 지나도 이렇게 이제 숨이 죽고 물이 생깁니다. 자,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숨이 죽고 물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이 통에다가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. 양념 속에 촉촉히 젖어 있어야 되거든요. 이게 물기가 없으면은 마르면요 까맣게 변합니다. 꼭꼭 눌러서 이렇게 양념이 촉촉하게 담겨져 있어야지 까맣게 변하거나 하진 않거든요. 근데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이게 마르면 안 됩니다. 마르면 색이 변합니다. 그리고 이게 생 깻잎 김치는 삭힌 깻잎 김치처럼 그렇게
오랫동안 똑같은 색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워요. 드시다 보면 이게 약간 검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. 이거는 오래 보관하는 것보다는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. 한 열흘, 늦어도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